여러분은 험한 골짜기로 가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구원하는 선한 목자의 생활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깊은 계곡에 빠져있는 어린 양을 향하여 왼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깊은 계곡에 빠져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구원하는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또 젊어서 그 그림을 봤는데 지금도 그 그림을 생각하고 마음에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양이 나구나. 길을 잃고 헤매던 저 양이 나고 예수님이 저렇게 오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저 위험한 계곡까지 가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참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사람들은 다 홍수 때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지어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은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손을 가지셨습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피하는데 예수님 가셔서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하니까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그 환부에 손을 대셨다 그랬습니다. 우병의 기적으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배고픈 5천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손이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그 사람 눈이 밝아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달리다 구마시면서 붙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죽었던 그 딸이 또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에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바로 다 일일이 씻겨주셨던 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라. 예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이 말라 불구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 그것도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오그라져 있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 중풍이 걸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거동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그것을 구실삼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눈을 번뜩거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은 계속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빌미를 찾고 증거를 찾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배반했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고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은 그 병이 고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를 잡아서 고발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말았던 손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고쳐주시는데 회복이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식을 범했으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서 더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경인 히브리 복음서에는 손이 마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저는 미장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마련했지요. 예수님 부디 수치스럽게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도록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른손이 말랐으니 더더욱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가족들이 생계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외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까 오그라진 마른 손이 바로 고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이 회복되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손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 삶이 바뀌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병든 손을 고침을 받는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손은 무엇입니까? 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지체요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동물을 지배하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손으로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할 수 있는 손, 또 원숭이도 제법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 만질 수 있습니까? 피아노 칠 수 있습니까? 그 끝에 뭐 먹는 것, 핥히는 것, 모르는 것 이런 정도밖에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도 귀한 손을 주셨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손을 주셨고 이 손으로 축복받으라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능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수라고 합니다. 선수는 뽑힌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체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으로 그 사람은 수완이 아주 좋아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존경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참으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은 긍정적이고 남을 살리는 생명의 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먹을 쥐어서 폭력을 행사하며 남을 죽이는 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는 일, 선한 일, 보람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손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개 손가락을 주셨고요. 2개 손을 주셨는데 이 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내 손은 어떤 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육신의 손 말고요. 제 손은 멀쩡한데요. 손톱을 깨끗이 깎고 오늘도 왔습니다. 샤워하고 저는 아주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손은 건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손이 건강합니까? 아니면 병들어서 오그라들고 마른 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할 때 우리는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손을 내밀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로는 죄 많이 진 손을 회개하는 손으로 내밀어서 주님의 구원을 부르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손을 내밀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손이 나가려면 마음이 열려야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남을 것을 훔치고 싶은 사람은 도둑질하는 손이 됩니다. 남을 또 찌르고 싶은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면 우리는 회개의 손이 나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손은 깨끗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손으로 형제를 죽였고 많은 수많은 주의 종들을 죽였고
그 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손으로 세상 향락을 즐기고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이 손으로 남을 속이고 이 손으로 이웃을 해롭게 하고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런 손은 병든 손입니다. 주님의 일이 쓰이지 못한 채 오그라지고 말라 있었던, 오늘 예수님께 지원 받았던 바로 한편 손 마른 사람과 똑같은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마땅히 회개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 주님의 고침을 받아야 할 손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손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복된 손을 가졌는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우리 손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우리가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모두 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돌인지 쇠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가끔 봅니다. 성령의 부드러운 사랑과 감화와 권면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무서운 책망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강팡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에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렸었던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말을 하여도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귀에, 말에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회개의 손을 내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여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민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기 한 1년 전쯤에 회개할 거야. 아니면 그때 가서 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즐길 거 즐기고 할 거 하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계획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의 영을 안 부어주시면 어떡할 것입니까? 계속 살던 대로 한 손에는 술병,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회개를 부어주시다니 여러분 술병 들고 지옥 갈 것입니까? 성경책 들고 천국 갈 것입니까? 아무도 자기의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움츠리고 우울해진 병든 손이 되었다면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지 않던 손, 오늘 우리에게 내 병든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고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화목과 협력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펴고 화목의 손을 내밀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서로 협력할 때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로 주먹을 불끈 쥐고 미워하며 불화할 때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격려할 때 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이는 것은 자기네 자신의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격려하는 것은 내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래요.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손을 펴서 악수를 나누는데 손을 잡는다는 것은 화목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투던 사람에게 이제 악수를 청하는 것은 이제 그만 싸움을 끝내자, 다툼을 끝내고 화해하자는 뜻으로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미는 손이 복된 손인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끌어내려고 헐뜯고 넘어뜨립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위정자들은 도대체 싸움자라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매일 싸움하는 것으로 잠이 들고 싸움하는 것으로 새벽을 깨우며 일어나는지, 저 사람들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사람도 이성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서로 붙들어주고 화목함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는 서로 마음을 열고 움츠린 손을 펴고 주님과 같이 막진담을 허는 화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로 원수되고 조그마한 일로 미워하고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담을 짓고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 은혜받는 좋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도 예수님같이 화가 날 일이 많았을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도 예수님같이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짓밟혀도 예수님같이 짓밟히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다 느끼셨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고 죄짓고 매맞아도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손을 내밀, 너의 손을 내밀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손을 굳어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하고 한마음으로 뭉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방법을 써갖고 예수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고치려는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고침받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마 중풍병자가 죄를 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한마디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죄인이라도 고쳐주려고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중풍병자를 본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선, 붙들어 주려는 선, 남을 도우려는 사랑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손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 앉지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합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그런 가정들,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은, 아니면 또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정말 10대 소년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굉장히 속썩이는 가정들의 얘기를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냥 자식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요, 그저 부자간에 싸우고 모자간에 싸우고 뭐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 그 자녀를 놓고 아니면 그 가장을 놓고 사실 나머지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잡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손 잡기 싫어. 벌써 아는 척하기 싫어. 대학이가 서먹서먹하고 피하고 싶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손이 말라붙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원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고 우리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손을 내밀면 서로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어물어지거나 절대로 악수를 할 수가 없죠. 손을 펴야 악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손을 펼 때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에서는 서로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어린 신자는 돌봐줘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그러지고 마른 손이었다면 화해하고 뭉치가 하나가 되는 손으로 여러분 내밀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내밀은 손은 바로 이 손. 그러면 우리의 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병든 손이라도 내밀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주님이 그냥 내밀을다 할 때 내밀으시면 주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웅크리고 안 내밀려고 할 때 그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도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내가 아주 건강해졌구나,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손이 매우 건강해졌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큰 미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헤어져서 못 만나는 사이든 아니면 지금 또 부딪히는 사이든 간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마음속에서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 사람 잘 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더 잘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나에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을 너무나 너무나 많이 미워합니다. 자식을 4명이나 낳았는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지, 나는 병이 나서 이렇게 병원을 다니는데, 나는 그리고 남의 집 일도 하러 다니는데 저 인간은 무쇠 같은 건강으로 모약을 내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어디 병이 없으니까 죽을 염려는 없고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인간이 저렇게 오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고쳐주시질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삶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삶입니다. 하나님 내 억울한 걸 기억해 주옵소서. 막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나를 만나면 평안할 수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또 요한복음 4장 말씀 알지 않냐?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남편과 살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여섯 번째 남자인데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남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냐? 그 여자는 여섯 명 때문에 받은 상처, 네 상처가 더 크겠냐? 그 여자의 상처가 더 크겠냐? 그 여자의 상처가 더 크겠죠. 그 여섯 명이 나쁜 짓 한번 묶어서 생각해봐라. 응? 그 여자를 버렸을 것이고 때렸을 것이고 돈을 안 줬을 것이고 그래도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갑자기 물덩이를 버려두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여자가 집사님 왜 시간을 울다가 와서 그렇지, 여섯 번을 시집갔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그래도 내가 당한 고통은 저 사마리아인이 당한 고통보다는 훨씬 덜하지.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환경과 삶이 달라지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화해의 손, 화목의 손, 평화의 손을 내밀고 협력하는 손을 내밀 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푸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내밀라는 말은 손을 펴라는 뜻입니다. 오그라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움켜쥔 주먹을 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베푸는
손을 가진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베푸는 종교, 나눠주는 종교, 그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주는 종교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란 나눠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좋습니까? 교회에서 뭐라도 부쩍부쩍 날리십시오. 음식을 잘하십니까? 부엌에 들어서 같이 도우면서 음식을 하는데 여러분 협조를 하십시오. 지식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은 뭔가 남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해요? 성가대들에서 노래하시고 찬양의 어떤 팀으로 노래하시고 나눠주는 종교. 그럴 때 우리는 남에게 나눠줄 때 그걸 빼앗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줄 때 내가 더 풍성해집니다. 물을 퍼낼 때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샘물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고인물은 썩는 법이죠. 특히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이 만약에 있다면 물질로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누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만 가진 게 있다가 움켜지는 손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베푸는 손, 나눠주는 손이 될 때 축복이 됩니다. 늘 남에게 베푸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 손이 마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가난해지고 사업에 실패해도 돕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위기구나 끝이구나 뭔가 또 도움의 손 끌어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남에게 물질을 도우려는 기회를 주실 때 감동이 오는 대로 한번 도와보십시오. 저는 그런 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앞뒤로 생각하는 거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좋은 것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막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일들도 있어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또 나에게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군요.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물건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기독교는 물질관이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힘써 물질을 벌고 저축하라. 그리고 힘써서 남에게 베풀라. 그것이 축복이다. 정말 그렇게 평생 있는 것 모든 것을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책을요 200몇십 권을 쓰고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만 항상 도와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죽을 때 남은 것은 설교할 때 입던 낡은 가운 하나와 차 마실 때 사용했던 티스푼 하나였다고 합니다. 저는 죽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옷을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키 작고 짧으신 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저 티스푼도 하나 필요 없습니다. 커피도 잘 안 마십니다. 아셨죠? 재미난 얘기입니다. 조지 밀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5만 번에 넘는 기도응답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수천 명 구하러 먹였고 지금 조지 밀러가 경영했던 그 유치원, 그 고아원 아직도 풍성한 물건이 넘친다고 합니다. 세상 떠난 지 한참 되었는데 조지 밀러의 그 심은 것과 그 기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고아원, 유치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읽고 그렇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걸 생각했습니다. 아시시의 성인 성브라시스도 가난한 사람들의 평생 도우며 주님을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손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수도사였지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가난한 사람들 거질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푸는 손이 복된 손입니다. 베푸는 손은 메마른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한 손이 되고 마르지 않은 건강한 손이 됩니다. 우리는 베푸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불지 말고 제 목숨만 채우려는 사람, 항상 움켜쥘 줄만 아는 사람은 손이 불구인 사람, 손이 병들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어렵다, 남이 지금 굉장히 물질로 어렵고 고생한다 하면 여러분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렇게 어려워? 나는 그거보다 훨씬 낫지. 내가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라도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모든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렇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 저 사람 어렵구나. 그럴 때 자기가 어려운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또 예배 생활 또 잘하고 그런 사람 야곱이죠. 그런데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그 사람은 손은 에서의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음성은 야곱 같죠. 그러나 손도 야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은 야곱인데요, 손은 에서의 털 달린 손, 에서의 손을 가진 욕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설의 비유 나오죠. 그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자기 거 갖고 자기가 먹고 남한테 해롭지 않게 살았는데, 자기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평생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모으고 했던 그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하면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 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었는데도 절대로 베풀지 모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서 그것을 해놔요. 정말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책망받을 죄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베푸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자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손을 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의 아말렉이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여호사바당이 기도할 때에, 다윗왕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전쟁에 친히 나가셔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 하나님 전쟁하셔서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이 구약 성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전을 벌쩍 들 때 사탄이 물러가고 방해하는 세력들, 여러분을 해치는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손잡아 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혈류병, 열두혈라는 혈류병같이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든지 여러분 기도의 손이 병들고 메말랐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손이 메말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고 다시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신앙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하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캔의 문제가 아니고 위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느냐? 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손, 뭐 어떻게 내가 내밉니까? 라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지를 나타낼 때 그 시간에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 손을 믿음으로 내미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그라졌던 손이 쫙 펴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회개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화목과 협력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베푸시는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시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은 여러 가지 문제로 오그라지고 병들어 있습니다. 움츠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내 스스로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삶에 하나님 정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 손이 다 병들고 오그라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손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손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하나님 그런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 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협력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도의 팔을 내밀게 하시고 베푸는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이 정말 복되게 하셔서 얼마든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저희들이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병든 손을 깨닫고 고치게 하시고 우리들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변화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